1분기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호실적을 거두는 데 성공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올해 수익성 개선을 발판으로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 삼성 SDI도 1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142% 증가한 수치입니다. 배터리 부문 매출을 늘린 데다 수익성까지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소재 가격이 올해 들어 급등했음에도 원가 상승분 대부분을 판가에 반영함으로써 수익성 악화를 피했습니다. 일부 음극재, 전해액 등 판가에 연동되지 않는 소재들에 대해서는 주요 파트너사들과 장기 계약, 저가 원소재 확보 등을 통해 수익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조 원 안팎의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운 삼성 SDI는 지난 1분기 5,7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전기차와 전동 공구 등의 수요 증가로 현재 원형 배터리 수급이 타이트한 만큼 빠른 속도로 투자를 집행해 생산 능력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천안 사업장과 말레이시아 법인의 신규 라인 증설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당사 생산 능력도 지난해 대비 20% 이상 향상될 예정입니다.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말레이시아 2공장 증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 SDI는 또 미국 내 생산 거점과 관련해 조만간 스텔란티스와 JV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배터리 3사 중 가장 적극적인 증설 계획을 밝힌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10% 이상 증액하며 북미 지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렸던 6.3조 원 대비 다소 증가한 7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미 캐파 확대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원통형 증설을 포함해서 다양한 신규 확장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합작과 증설, 차세대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 코로나 봉쇄 등 일련의 악재들을 극복하고 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